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시원하. 야 바람 씨 너 이거 안 들어보는데? 스킨 축적돼서 그랬나? 야 이거 안 들어가는데? 이거 안 들어가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야 이거 안 들어가는데? 진짜 심각한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오늘 캠핑 실패! 하고 가야 되나? 아 노래 부르면 안 되는데 노래 마시는 대로 보쌈 김치는 없지만 짱이비! 야! 짱이비! 누굴까요? 이야! 과연 누가 들어오실까요?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지금 이게 파트예요.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지금. 와 좋다. 짠아! 안녕하십니까 짱캠핑의 짬빈입니다. 짬빼기! 자 여러분 오늘은 제 첫 캠핑 장소죠. 양주에 위치한 하늘 캠핑장에 왔습니다. 아 오랜만에 오네요 여기. 아 또 옛날 추억이 막 새록새록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퇴근박 왔습니다. 1박 2일 캠핑 할 건데 오늘 새 텐트랑 그리고 캠핑장에 왔지만 파워뱅크를 오늘 가지고 오면서 솔로 캠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텐트부터 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새 텐트예요, 여러분. 아, 폴대 길이가 똑같나 보자. 폴대 두 개는 똑같고 폴대 하나가 길이가 조금 다르. 짝 한 마디 정도 작네요. 당연히 뷰가 저쪽으로 가야 되겠죠? 어, 스킨 잘 들어가네. 어우. 그래도 수월하게 들어가는 편입니다. 잘 들어가네. 자 나왔고요. 오 바람이 오늘 좀 부네. 이 폴대랑 요 폴대는 똑같고 요 폴대는 좀 작습니다. 네. 이 텐트 이름이 비틀이에요. 풍뎅이 모양으로 생겨가지고 비틀입니다. 그래서 뒤에가 좀 작아요. 우와 엄마. 안 들어가는데? 씨. 웨딩 다 풀린 건가 이게? 야 이거 엄청 적정하네. 망했네. 씨. 와 큰일 났다 바람. 일로 와 안 돼. 아야야. 우와 안 돼. 아야야. 야 바람 씨. 나 이거 안 들어가는데? 스킨 수축돼서 그런가? 야 이거 안 들어가는데? 아유 야 씨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 야 이거 안 들어. 야 이거 안 들어가는데? 이거 어떻게 넣어야 되냐? 아우 씨. 야 이거 수축이 좀 있나 보다. 야 이거 안 들어가는데? 와 어떡하지? 이거 빼고 저거 땡겨야겠구나. 야 이거 씨 진짜 안 들어가. 야 이거 진짜 이렇게까지 안 들어가. 아 절대 안 들어가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거 절대 안 들어가는데? 야 이거 어떡하지? 아 큰일 났다 씨. 여러분 이게 지금 안 들어가요 아예. 와 이거 난리 났는데? 이거 웨빙을 푸는 그런 것도 없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텐트 이거 수축된 것 같은데 제 힘으로 도저히 한 이만큼 정도가 차이 나서 안 들어가거든요. 최고로 땡겨도 큰일 났네요. 이거 어떡하냐. 와 씨 어떡하지? 이거 못 치겠는데. 마지막 찬스 마지막 시기.
아, 이거 안 돼, 안 돼. 야, 이거 어떻게 되지? 야, 이거 안 되는데? 야, 이거 안 돼. 아씨, 어떡하지? 진짜 심각한데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씨, 미치겠네. 이거 어떻게 해. 아, 왜 양주만 오면 이러는 거야? 아유, 이거, 씨, 아무리 땡겨도 이쪽부터 끼고 하면 저쪽으로 한번 해볼까? 그러면? 아씨, 큰일 났네. 망했네, 여러분. 오늘 캠핑 실패! 하고 가야 되나? 다양한 방법을 시도를 해봐야 되니까, 제가 지금 폴대를, 다른 폴대를 다 넣어놨거든요? 그걸 다 빼보고 다시 그냥 하나씩 하나씩 넣어봐야 될 것 같아요. 뭐라도 해봐야 되니까. 이대로 포기할 순 없지. 나는 포기를 모르는 짱캠핑이니까. 포기는 배추 셀 때나 쓰는 단어 아닙니까? 될 것 같아. 이번 될 것 같아. 씨. 될 것 같아.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아. 될 것 같아. 될 것 같아.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1cm. 됐다. 됐어. 아, 진짜 너무 힘들다, 이거. 와, 씨. 왜 이렇게 힘들었지? 자, 이제 아래 뚫려있는 부분들을 막고 쉘터로 사용을 해볼게요. 아, 이제 좀 익숙하네. 저게 지금 전완근이 지금 완전 늘어나가지고 지금 손에 힘이 안 들어가요. 아, 큰일 났습니다. 손이 다 얼었는데. How far you'd fall were you to call. 굉장히 힘들게 지금 세팅을 했거든요. 지금 바깥에 보시면 해는 다 졌습니다. 지금 해는 다 졌고 엄청 깜깜해졌고요. 보시면은 지금 안에도 다 얼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난로를 좀 전에 켰고 난로 기름이 없어가지고 밖에 나갔다 왔거든요. 근데 와, 가장 가까운 주유소를 찾았더니 길 반대편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이렇게 유턴을 할 수가 없는 길이거든요. 거기가 산을 하나 넘어야 되는 그런 곳이라서 또 굉장히 돌고 돌아서 겨우 또 등유를 타와서 이제 켰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추운 상태. 이 입김 보이시죠? 하, 양주 하늘 캠핑장이 나랑 안 맞나 봐.
아, 너무 힘들고 너무 춥네요. 아, 진짜 춥다. 이야, 역대급이네요, 오늘도. 아, 근데 이 텐트는 제가 잘못 친 것 같아요. 제가 폴대를 다 껴놓고 나서 이거를 끼려고 했더니 이 다른 폴대에 걸려가지고 텐션이 안 먹었던 것 같아요. 하나씩 하나씩 치니까 조금 힘은 들지만 그냥 잘 들어가긴 했었거든요. 한 번에 껴놓고 하려고 좀 그랬다가 좀 그 부분을 제가 좀 놓치는 것 같습니다. 이 타프를 오늘 쉘터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느낌 꽤 좋아요. 블랙 코팅도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좀 암막 기능도 잘 되는 것 같고, 그 대신 아까 낮에 조금 어둑어둑해질 때 왔더니 좀 많이 어두웠습니다. 예, 그만큼 암막 기능이 굉장히 잘 된다. 아,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고파요, 여러분. 아, 빨리 좀 밥을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막걸리 수육 하고요. 저녁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막걸리를 두 병을 사왔거든요. 하나는 왕. 처음 먹어보는 거고, 요것도 배 정도가 생막걸리. 이 두 가지 사왔는데, 하나에 거의 한 3분의 2 이상 넣습니다. 4분의 3 정도 든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은 먹겠습니다. 패스트 차지에다가 핸드폰을 충전하겠습니다. 이 날씨가 추워지니까 핸드폰 배터리가 빨리 닳아서 지금 저는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핸드폰 충전을 여기서 바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 잘 익었겠는데? 오, 좋아. 5분만 더 하면 되겠다. 짜라라란짠.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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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자, 잘 익었겠죠? 잘 익었어. 오늘은 제가 저 통후추나 월계수잎을 못 가져왔거든요. 근데도 잘 됐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입니다. 냄새가 좀 날 수도 있지만 몰라, 막걸리의 그런 효능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효과, 막걸리의 그런 효과를 한번 제가 믿어보겠습니다. 아우, 괜찮죠? 좀 비주얼 괜찮죠? 여기에다 와사비를 가시고. 아, 노래 부르면 안 되는데. 노래 부르면 아젠데. 아까 마트에서 샐러드도 하나 사왔거든요. 아우, 배고파. 아우, 배가 너무 고파요, 지금. 보쌈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깔끔하게 아주 그냥, 새우 하나로 싹,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운 대로, 보쌈 김치는 없지만, 그냥, 막김치로 가져왔습니다. 얼마큼, 조금 과하게 익은 것 같기도 한데,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다. 맛있다. 자, 이쯤에서 좋댔구만. 뚝배기. 아, 너무 맛있네. 아, 이거 왕. 요걸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막걸리 두 개 사왔는데 하나는 1,100원, 하나는 1,400원이었는데 이게 뭐 1,400원인지 1,100원인지 몰라요. 둘 다 싼 거 가져왔는데 맛있네.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막걸리만 넣고 해도 됩니다. 통후추랑 월계수잎을 제가 오늘 안 가져왔어요. 근데 그거 안 넣고도 너무 맛있는데? 자, 여러분, 안녕하시죠. 짠, 짠. 짱이비! 아우, 기가 막히네. 아, 여러분, 뭐, 지금 난장판이에요, 여기 사실. 근데, 아,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는 항상 뭐, 늘 생존캠이니까. 아우, 이거. 자, 짠, 짠, 짱이비! 아우, 좋다. 영상에 가끔 달리는 댓글이 뭐냐면, 좀 쩝쩝대지 말고 먹으라고 하는데, 저는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제가 쩝쩝대면서 먹는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사실 이런 마이크를 차면 소리가 증폭이 돼가지고 소리가 잘 들어갑니다, 여러분. 제가 실제로는 그렇게 엄청 쩝쩝대고 먹지는 않아요. 물론 저 쩝쩝대고는 먹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불쾌할 정도로 제가 쩝쩝대고 먹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그리고 좀 쩝쩝대고 먹어야 또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이거 다 먹잖아요. 지금 제가 있는 이 타프가 텐트가 아니고 원래는 타프예요. 그러다 보니까 플라이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좀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보면은 약간 결로가 있거든요. 내일 일어나 보고 결로가 어느 정도 생겼는지 그런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최근에 그 올린 유동력 펜 요거 지금 잘 쓰고 있는데 지금 한 3시간? 2시간 좀 넘은 것 같아요. 3시간째 하고 있는데 위에 이렇게 만져도 절대 하나도 안 뜨겁고요. 요 손잡이까지도 안 뜨겁습니다. 여기까지도 안 뜨겁고 1단보다는 2단 정도 트니까 확실히 좀 이렇게 바람이 밑으로 보내는 그런 게 훨씬 좋아진 것 같아서 확실히 좋네요. 불도 막 이렇게 바람에 흔들리거나 이런 게 없고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되고 있어서 요거 굉장히 만족하는데 저는 이 파세콘 난로를 제가 캠핑 시작하면서부터 처음 썼는데 이제 한 3년 됐죠. 제가 드디어 난로를 샀습니다. 예, 그래서 이 난로는 오늘 쓰는 게 마지막일 것 같아요. 어떤 걸 샀는지는 다음 영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도 안 뜨겁고요. 이렇게 만져도 뜨겁지 않습니다. 예, 위에 뭐 당연히 안 뜨겁고요. 중요한 건 이 불빛. 예, 불이 안정적으로 나가냐 아니면 바람 때문에 뭐 흔들리거나 이런 게 없어요.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예, 불이. 불 잘 타고 있고요. 안정적으로 잘 붙어 있습니다. 지금 파워뱅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69% 남았는데요. 뜨끈뜨끈한데 지금 뜨끈뜨끈한데 이거를 제가 4시간 정도 돌렸는데 이거 돌리고 있고 지금 촬영하고 있는 핸드폰 충전을 했고 그리고 유동력 펜 이렇게 돌리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69% 남았어요. 새벽에 떨어지면 안 되니까 혹시 모르니까 전기장판은 이제 잘 때 틀어야 되겠네요. 저기 지금 우리 초대 게스트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 게스트가 지금 게스트가 이렇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캠핑장에 이렇게 야 과연 누굴까요? 예 과연 누가 들어오실까요? 와 야경 지기네. 야경 지기죠. 오 이거 괜찮네. 우리 포천 전문 유튜버 완스 캠핑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완스입니다. 아이고 우와, 여기까지 어떻게 이렇게 오셨어? 여기 진짜 하늘 캠핑장 맞네요. 여기 하늘 캠핑장입니다. 여기 하늘 끝까지 올라오네. 네. 그럼 여기 앉으세요. 여기가 딱. 여기 바비큐 쳐야 앉으면 되지. 여기 앉으세요. 여기가 딱. 아니 난리 났어. 아 괜찮아, 괜찮아. 나 계속 차에 히터 쐬고 왔는데 뭐. 근데 편의점에 파는 게 없더라. 어때요? 이거 색깔이 일단 소녀 감성이네. 색깔 소녀 감성이고. 괜찮다. 그리고 따뜻하지 여기 밑에 이렇게 밑에 위 이거 만져보세요 이거. 하나 안 뜨겁잖아. 이거 꺼뜨꺼뜨끓는 거는 이건 아니 이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이거는 어째 만지면 안 되는 거고 이거 뜨겁냐 안 뜨겁냐를 보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도 안 뜨거워요. 이거는 원래는 이제 만지면 안 되는 거고. 장투님 프리미엄보다 낫네. 프리미엄보다 낫죠. 이거 뭐 3만 원짜리 거. 장투님 75만 원 주고. 아 75만 주고 샀죠. 예. 아유 또 이렇게 멀리까지 오신 우리 완스 형님 아 감사합니다. 야, 결론은 장난 아니구나. 결론 장난 아니에요. 네, 결론 장난 아니에요. 결론은 야 이거 무슨 야 이거 영화 투마로우 영화 알아? 아 이거 되게 겁나 좋아하는 영화인데 투마로우 영화 그 보는 거 우와 와, 내 손이 거의 엘사인데요? 완싸 Let it go. 야 이야 씨 작달나네 결로 진짜. 야. 플라이가 없어요. 이게 타프라서 플라이가 없어가지고 싱글이니까. 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결로가. 그리고 지금 데크 위래가지고. 또 이게 동네 캠핑의 맛이지. 엄청. 이야 이야 씨 심하다. A few moments later. 따시게. 네 덕분에 너무 외롭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아 얼굴 나오네 이제.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꼭 살아남아야 돼. 예. 바이바이. 그가 갑니다. 아 덕분에 너무 외롭지 않게 지내고 있었네요.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지금 이게 타프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에 플라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결로가 심해요. 다른 그냥 일반 제품보다 또 결로가 심할 거예요.
그리고 아래가 데크다 보니까 좀 이런 올라오는 찬 공기도 많고 난로도 하나밖에 안 켰기 때문에 넓은 공간을 커버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 그래서 그런지 진짜 결로가 진짜 심하기는 하는데, 그리고 오늘 날씨도 지금 영하 15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춥습니다, 여러분. 저도 사실 이런 결로는 처음 겪어보기는 합니다. 결로가 굉장히 심하기는 한데, 지금 완세 캠핑 형님이랑 같이 얘기하고 가장 최적의 난방을 하는 세팅을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저 뒤에가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삼각형 모양에다가 페니터를 하나 딱 키고 양옆에다 이제 아침 세팅을 싹 하고 앞에는 화목난로를 우레탄창에 딱 뚫어가지고 화목난로 여기 딱 태우면 양쪽에서 온기 딱 들어오면서 저쪽에는 페니터 키니까 결로 좀 덜하고 그렇게 하는 게 최적의 난방이지 않을까 좀 약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데크라서 조금 더 바람이 올라오는 그런 거는 좀 있어요. 그런 거는 좀 감안하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크기가 3m 60에 5m예요. 위에는 2m 10입니다. 2m 10. 공간감도 굉장히 높고 실제로 보시면 조금 더 완스캠핑님이 오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실물이 더 낫다 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그래서 본인도 실물 보고 좀 구매 욕구가 생겼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실물이 더 괜찮은 그런 타프입니다. 이게 타프예요, 여러분. 지금 12시 정도 됐거든요. 배터리는 한 55% 정도 남았고 6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아웃풋이 이제 84W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에코플로우의 델타2는 이 화면이 직관적으로 잘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보시면은 그냥 어느 정도 내가 파워뱅크를 사용을 할 수 있구나 그런 거를 볼 수가 있어서 사용하기 굉장히 편해요. 저는 요즘에 파워뱅크를 이 캠핑장 다니면서도 항상 가지고 다니는데 그 이유가 220볼트 뿐만 아니라 12볼트 제품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한 번에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핸드폰 충전기를 또 따로 이렇게 가지고 다니지 않는 이상 USB 포트만 있으면 바로 충전이 또 가능하다라는 그런 장점도 있고, 그리고 캠핑장의 허용 전력이 600W예요. 여러분도 뭐 다 아시겠지만 600W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전력으로밖에 사용을 가능하지 않습니다. 에코플로우의 델타2 같은 경우에는 최대 출력이 2400W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2400W면은 저희가 가장 많이 쓰는 고출력 제품이 드라이기라든지 전기포트 같은 거예요. 그런 제품들의 대부분이 2000W가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고출력의 제품이기 때문에 에코플로우의 델타2는 사용 범위가 굉장히 넓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에 뭐 배터리가 다 닳지 아니면 어느 정도 남을지 그 부분은 한번 체크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막잔하고 잠시 쉬었다가 잠을 자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이 완스 캠핑 형님이 경기도 의정부에 사는데 여기가 경기도 양주예요. 물론 바로 옆이긴 하지만 아무리 가까운 거리도 사실은 나가기 귀찮고 좀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와주셨다는 거는 너무 감사한 일이라고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를 말씀을 드리고, 정말 사람이 너무 좋으시거든요. 그리고 영상도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꼭 우리 완스캠핑 구독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잘 되셔야 돼요.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결과가 안 나와서 저도 좀 속상해서 우리 완스캠핑 형님 구독도 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짠짠 짱캠핑.
아, 일출을 여기서 보네. 올해 첫 일출. 아, 멋지네. 어제 7시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한 12시간 정도 됐거든요. 전기장판 사용했고 선풍기 조금 사용했거든요. 어저께 사용하다가 선풍기는 난로 위에 올렸어가지고 안전에 좀 예민한 거라서 몇 시간 돌리다가 지금 여기 캠핑장 거로 연결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핸드폰 충전을 한 두 번 정도 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저 정도 남았습니다. 거의 다 달았습니다. 이제 혼자 쓰기에는 용량은 뭐 충분하고요. 1박 2일로는 이제 가족들 사용하기에도 나쁘지 않은 용량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코플로우 델타 2의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눌러보시면 이 LCD 패널이에요. 이 패널이 정말 직관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잔량 나와 있고요. 그리고 현재 인풋이랑 아웃풋에 대한 와트 수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 전력을 계속 사용을 했을 때 지금 남아있는 잔량으로 몇 시간을 사용을 할 수 있느냐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2시간 사용할 수 있구나 뭐 아니면 10시간 사용할 수 있구나 이거를 지금 정말 직관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USB 포트도 4개나 있어요. 그런데 오른쪽은 패스트 차지라 그래가지고 조금 급속 충전, 예, 급속 충전이 될 수가 있는 거고 C타입도 지금 2개나 되어 또 따로 있습니다. C타입 단자도 따로 2개나 있어요. 그래서 총 6개의 전자기기를 충전을 할 수 있다. 야, 뭐 굉장히 많죠. 충분하죠. 전 지금 촬영을 핸드폰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놓고 수시로 지금 핸드폰을 충전을 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일반 그냥 충전기보다는 급속 충전이라서 더 빠른 것 같아요. 그리고 상판은 제가 이 조명을 이렇게 올려놨듯이 평평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 충전을 하는 핸드폰을 올려놔도 되고요. 아니면 다른 용품들 이렇게 인테리어를 하는 식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테리어 효과를 좀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지금 햇볕이 뜨면서 지금 위에 있던 결로가 다 녹아내리기 시작하고 있어요. 야, 지금 안에 빗물이 뚝뚝뚝 떨어집니다. 지금 우중 캠핑을 또 여기서 하네. 으아, 씨, 난리났어. 안돼 안돼 다 젖었어. 안돼. 아이씨. 그럼 밤에 잘 때 사실 요게 요렇게 꺾이더라고요. 여기다 포크를 걸어가지고 좀 이렇게 했더니 여기가 조금 무거웠는지 잘 때 이렇게 꺾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그 볼트를 좀 짱짱하게 조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그냥 썼더니 이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약간 바람이 사방으로 분류된 게 아니라 한쪽으로 몰리는 것 같아가지고 그게 조금 바람이 좀 이상하게 가더라고요. 짐 정리하다가 넘어뜨려가지고 씨, 작살났습니다. 아이 참 아깝네. 오늘 첫 개신데 본드로 한번 붙여봐야 될 것 같아요. 본드로 붙이든지 뭐 테이프로 붙이든지 짠한 대로 사용을 해봐야 돼. 짠하게 사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개시부터 아주 그냥 아이 참. 파워뱅크가 굉장히 무거워요. 여러분 들고 다니는 보조 배터리도 이 크기에 비해서 굉장히 무겁잖아요. 용량이 훨씬 더 큼에도 불구하고 같은 용량 대비해서 그렇게 무거운 편이 아닙니다. 약 12kg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양손으로 이렇게 들고 다녀도 되고요. 남자뿐만 아니라 약간 힘이 약한 여성분들도 들고 다닐 수 있을 만한 정도예요. 12kg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손으로 들고 다니면서 이동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두 손으로 이렇게 들고 다녀도 되고 양쪽에 손잡이가 있어서 좋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용량을 확장시킬 수 있는 잭이 있어요. 이 용량이 많이 부족하다. 엑스트라 배터리 포트라 그래가지고 추가 배터리를 연결을 해서 용량을 늘릴 수 있는 그런 포트도 있습니다. 파워뱅크 큰 거 사셔도 좋으시지만 무게라든지 부피라든지 이런 게 커지니까 추가 배터리를 구매하셔서 간단하게 다니실 때는 요거 하나만 들고 다니시고 만약에 조금 우리가 전기를 많이 쓰는 날이다 그러시면 여기에다가 추가 배터리를 하나
하나 더 가져가서 연결을 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효율적인 파워뱅크 사용 방법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올인원 파워뱅크를 사셔야 돼요. 용량도 중요하고 그리고 최대 출력량도 중요한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델타2는 최대 출력량이 2400W까지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전기 제품이 거의 사용 가능한 그런 용량, 그런 최대 출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우리가 가정에서 쓰는 220V가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 시거제 그 12V, 우리 휴대폰 같은 거 충전하는 USB 포트가 있을 거고 다양한 충전 방식과 포트를 제공하는 게 바로 올인원 파워뱅크라고 하는데요. 특히나 220V는 인버터라는 게 내장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 에코플로의 델타2가 인버터가 내장이 되면서 이런 무게와 예쁜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는 거 한번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시는 게 좋은 게 뭐냐면 설날 이벤트로 특가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추가 할인을 더 해주는 상태고요. 여러 가지 할인 혜택 이벤트가 있으니까 그것 홈페이지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저희 더보기란으로 제가 확인해 드릴 테니까 더보기란 한번 보시고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에코플로우는 6남매 기능됩니다. 떡지가 아줌마 기능됩니다. 똑 사세요. 똑 사세요. 똑 사세요. 자, 오늘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캠빌의 비틀타프 사용을 해봤고요. 동장군도 울고 간다는 영하 15도의 그런 극한의 추위에서 타프 하나로 지금 오늘 캠핑을 해봤고요. 그리고 에코플로와 함께 있어서 춥지 않게 잘 생활했던 것 같습니다. 자, 너무 추운 날씨인데 좀 텐트 조금만 더 말리고 그러면 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짱캠핑은 다음 영상으로 굿! 돌아오겠습니다. 점프! 점프! 점프!